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병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논의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많이 논의가 된것 같습니다. 국가 안에서의 공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합니다. 그러나 국가 간 공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에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안에서의 공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 구성도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불공정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운동장 위에 여러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는데 시간도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지치지 않고 해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의 원인을 제공한 세력이 누구인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진짜 힘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진 정치 세력이 이 사회의 불공정과 불균형을 만들어 왔고, 권력을 통해 각종 이권 개입과 특권을 누려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가짜 정의를 들고 와서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대표적 특권 세력이자 권력 집단인 검찰에 대한 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티끌 하나라도 찾아내서 공격하려 하고 있고, 없으면 억지를 부려서라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길은 험난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앞장선 장수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주저앉히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의 불공정을 유지해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한 일본이 전쟁의 폐망에 돌아갔지만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우리의 피해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유지해온 국민의힘당의 정치 공세 역시 일본의 과거 부정, 자기 부정 형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 그리고 정의를 가장한 불의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사실상 이제 마지막 그 대정부 질문이 오늘 진행되고 유정비를 거두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법무부 장관의 그 아들 그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관님은 그 군대에 있어서 사기, 이 사기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본인한테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열이나 열정, 그런 정신적인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네, 군에서 사기는 생명과도 같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동의하시죠? 네. 네. 과거 그모 당의 삼선 의원 내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고 소위 말하는 꿀보직으로 배치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당의 원내대표 아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병으로 시작해서 일반 물자관리병으로, 그리고 PC병으로 세 번에 걸쳐 보직 변경을 한정 국무총리의 아들 얘기도 있습니다. 그 총리 역시 단마진으로 군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좋아서 의경에서 두달 만에 운전병으로 뽑혔는데, 그 이유가 코너링이 좋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실속해야죠. 전 민정수석 아들의 얘기입니다. 한편 재벌가의 군 면제 비율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유력 언론사들 사주 같은 경우에는 최중초가 뭐 이런저런 사유로 군을 면제받았다는 언론사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런 불공정한 사례가 나올 때마다 군의 사기가 저하될 것 같은데, 군은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군은 모든 업무 시스템을
공정하고 또 합리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해서 어떤 뭐 쉽게 말하면 청탁이나 외압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지금은 체계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많은 분들께서 오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군이 앞으로 더 정말 국민들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 본격적으로 좀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서일병으로 칭하겠습니다. 서일병이 2015년 5월에 왼쪽 무릎 수술했지만 다음해 11월에 입대를 했습니다. 한쪽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들과 같이 정상적으로 훈련도 받았고 그것 때문인지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2017년 4월에는 나머지 다른 한쪽 무릎도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주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6월 5일 1차 병가를 받아서 6월 8일에 수술을 했습니다. 3개월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지만 휴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2차 병가를 또 사전에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원래 병가는 30일까지 가능한데 그 9일만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충분히 가시지 않아서 개인 휴가 연가를 4일 더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군 입대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았고 군 복무 중에 다른 무릎이 상해서 수술을 받았으면서 1, 2차 병가를 받은 후 병가 연장이 어려워 개인휴가 28일 중에 4일을 사용한 서일병의 케이스에 대해서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한 이 서일병이 어떻게 보면 병역법 65조에 따라서 병역처분 변경, 다시 말해서 신체검사를 통해서 보충역으로 가거나 전시근로역 등으로 그 병역처분을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병역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사례, 일련의 과정들이 상식에서 벗어났습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었습니까? 뭐 특별하게 어떤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뭐 그런 상황이 진행됐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서일병 휴가 일수를 보면은 그 병가 19일을 포함해서 58일을 썼는데 병가를 빼면은 39일입니다. 다른 그 2018년도에 전역한 병사들 기준으로 보면 평균 휴가가 54일, 병가가 없는 그냥 평균 휴가 54일입니다. 서일병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평균 휴가보다 못 미치는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예, 병가 19일을 제외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9일이고 병가를 포함하면은 58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들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군인복무기본법 17조를 명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18조 휴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조가 저는 더 본 의원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의료권의 보장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장병들에겐. 그리고 이 17조와 18조 휴가 규정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게 대통령령의 청원휴가, 30일 이내의 청원휴가 규정입니다. 맞습니까? 예.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이런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휴가 규정이 만들어졌고 내부 규정들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육군 규정이죠. 한국군지원단 및 카투사 관리 규정, 육군 규정인데 여기 4조 3항에 보면 병은 자신이 소속한 지역대장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그 밑에 주한미 육군 인원 일반 사항에 보면은 그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이며 한국군 지원 단장이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군에 대한 그 휴가는 한국군이 그 휴가를 승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육군 규정에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휴가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연장할 때에는 특별조항이 또 있습니다. 오늘 얘기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도 휴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을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일병의 추가가 규정을 위반한 게 있습니까? 제가 뭐 우리 국방부에서 그 입장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규정이나 훈령상 그리고 또 면담 일지나 부대 일지 내용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진행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전화를 휴가 연장한 것이 엄청난 특혜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9월 12일자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2017년부터 20년까지 총 36명의 카츠사 그 군인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화로 휴가 연장하는 것이 특혜입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35명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는데 다들 지금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화로 휴가 연장하는 것이 특혜입니까? 특혜 아닙니다. 그렇죠.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군의 일부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 진단서 자료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면 서 씨의 경우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카츠사 병사의 병가를 전수조사하니까 약 95%가 서류가 보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이 자료는 아마 좀 잘못 집계가 된 것 같고 제가 확인하기로는 43% 정도 200여 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네. 43%여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던 연대통합행정시스템이 어떤 것입니까? 연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장병들의 신상에 관계된 그런 모든 기록들, 그러니까 장병 관리와 관계된 것, 그 다음에 부대 운영과 관련된 모든 행정처리 절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는 그런 전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은 2009년에 도입됐는데 문서 간소화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군의 제도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종이문서철, 관리하고 있는 종이문서철의 자료 중에 어떤 게 더 공신력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뭐 종이문서철이든 이 연대통합시스템의 전자자료든 그것은 효력은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런 종이로 문서로 하던 우리 행정처리를 다 간소화하기 위해서 전자정보화한 것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러면 종이 자료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연대통합 시스템에 혹시 기록이 남아있다라면 그것 역시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건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면담 자료 가지고 잠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방부 민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뭐 하여튼 민원인께서 우리 국방부의 민원 그 콜센터에서 하고 있는 전화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그 우리 민원 상담관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상담 그 하시는 분이 다 필요한 사안들을 답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은 원하는 곳으로 그 업무 관련된 부서에다 안내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다 파일이 다 보존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원 신청이 많습니까? 뭐 통계 같은 게 좀 확인된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민원이 많습니까?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 달에 뭐 최근에는 제가 한 5천여 건 그리고 뭐 조금 많아지면 뭐 한 6, 7천 건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예, 그 상당히 많은 양의 민원들이 있습니다. 네, 면담일지 보면 수술 후 몸이 회복되지 않아 병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가 연장 방법을 묻는 게 특혜입니까? 뭐 민원인이 어떤 내용으로 이제 문의를 했느냐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절차를 문의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 특혜가 아니라고 보고 만일에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청탁이나 압력성 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올 부분이라고. 네, 정리하면 서일병의 당시 휴가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특혜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래서 사실 뭐 특혜와 관련된 부분, 그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고, 그건 뭐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전화하신 분, 일시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조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금방 파악이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